나도 이제 예전의 강마루가 아닌데. 네, QTV 착한 남자를 많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남자에서 강마루 역할을 맡고 있는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촬영 들어가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워낙 잠을 못 자니까 다이어트가 아주 자동적으로 돼서 일부러 하진 않고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니까 가끔 이제 화면에 이렇게 뾰루지도 나고 그런 건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 순간 솔직히 노력은 하죠. 물론 그 인물 자체가 100% 될 수는 없지만 다 노력은 하는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이를 모텔에서 떠나보낼 때 그때가 조금 그러니까 제이를 떠나보내고 쪼꼬한테 전화하고 그럴 때가 조금 슬펐고 그때가 굉장히 조금 모텔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볼 때 그때가 조금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좀 슬펐고 아 또 예, 8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이한테 헤어지자고 마음 끝났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할 때도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기는 이제 나중에 만난 여자니까 모르겠는데 제이를 떠나보낼 때가 조금 그 두 번 다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예. QTV를 통해서 저희 착한 남자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 배우들 더 힘이 나서 정말 더 절절한 사랑 얘기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착한 남자 역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착한 마루? 착한 남자? 네, 착한 남자의 강마루 송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